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점프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점프는 똑같은 속도로 고양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현실에서 어떠한 물체가 뛰어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 고양이는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걸 한번 실행시켜보면 자, 여기 있는 고양이가 점프를 뛰는데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살펴봤던 것보다 더욱 현실감 있고 실감나는 느낌이 날 거예요. 물론 아주 실감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여기 있는 고양이를 움직여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 지금의 고양이가 어떻게 다른가를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고양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자, 고양이가 움직일 때 처음에는 빨리 움직이고 점점 느려지다가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 바로 여기겠죠? 여기에 고양이가 도착했을 때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떨어질 때는 점점 빨라져서 이 바닥에 닿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잘 관찰할 수 있게 제가 조금 더 고양이를 높게 띄워볼게요. 어때요? 고양이가 점프하는 속도가 똑같지가 않고 처음엔 빠르고 점점 느려지고 그리고 느려진 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면서 착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속도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자, 같은 시간 동안 고양이의 이동되는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만큼을 움직였는데 그 다음은 이만큼, 그 다음은 이만큼 점점 조금씩 움직이고 점점 조금씩 움직이면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스크래치에서 고양이의 이러한 움직임, 즉 점점 느려지고 점점 빨라지는 이러한 움직임을 스크래치에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위아래는 y좌표니까 y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라는 걸 가져옵니다. 자, 처음에 고양이는 10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엔 7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자, y좌표를 얼마만큼 바꾸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1초 기다리기, 1초는 너무 짧으니까 0.1로 하고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9초 기다리기, 그리고 복사해서 그 다음에는 8만큼 기다리기를 하게 되면 자, 처음에는 10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0.1초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9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8만큼 움직여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고양이가 점점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한번 제가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좀 큰 수로 차이를 좀 벌려서 20, 15로 움직이게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위로 갈수록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는 중간에 더 많은 움직임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점프까지는 뛰었어요. 점프는 뛰었는데 아래로 착륙하는, 착지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착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붙이고 그리고 착지를 할 때는 고양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5, -10, -20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내려올까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숫자가 좀 작아서 실감이 안 나죠.
제가 한 40 정도?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아주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고양이가 점프했다가 착륙하는 것까지, 삭제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제가 요 왼쪽에 있는 걸 복사해서 똑같은 블럭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숫자만 똑같이 15로 바꿨어요. 예, 15, 15,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은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속도로 올라갔다가 똑같은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뭔가 현실성 또는 실감이 덜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블럭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더 나아졌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조금 세련된 방법은 아니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잘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속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우리가 하나씩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게 고양이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블럭들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고양이가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어디까지 점프를 뛰게 할 것이냐,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고 싶으면 그때도 여기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불편하고 복잡하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더 적은 블럭으로 그러면서도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한 이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제가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다음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서 이해가 가면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응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차근차근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오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이 많은 블럭을 더 적은 블럭으로 그러면서도 더 쉽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놀라운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